먹는 거가 X죠. 바르는 거가 동그라미. 그렇죠. 네. 바르는 자, 거가 동그라미. 하나, 둘, 셋. 오, 잠깐만요. 아니, 오늘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? 오, 잠깐만요. 아니, 오늘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? 동료 선생님 지금 우리 쪽에 왔어요. 아니, 우리가 피부과 가서 네. 뭐 피부에 염증 생긴다고 다 먹는 약을 처방하진 않잖아요. 그럼요, 그럼요. 그 부위에만 네. 바르라고 연고를 처방하기도 하는데. 역시. 바르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? 아우, 네. 아까보다 정답률이 많이 떨어졌는데요. 어? 정답은 바로 바르는 게 왕이죠. 당연하죠. 바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만큼. 먹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요? 인기왕이 중요하다. 그쵸. 콜라겐의 이 좋은 성분들이 흡수가 그렇죠. 돼서 피부도 더 좋아지고. 정답은 바로 X입니다. 와이파이. 왜? 어, 아니 송중호 선생님 아까 자신 있게 얘기하더니 뭐예요? 그럼 나 여태까지 헛돌아놓은 거야? 어, 이분은 저기 의대 나오고 10분 동안 의학 공부하는데 너무 정답만 이야기하면 다 제 걸 따라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좀 교란을 폈고요. 당했네, 당했어. 지금 제작진이 얘기를 하는데 송동원 선생님은 엑스맨이라고 합니다. 엑스맨이었어요? 제가 조금 보충 설명 좀 드릴게요. 네. 우선 콜라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결합 조직의 주요 성분인데요. 여러 아미노산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긴 단백질의 일종이에요. 피부의 단백질의 약 70%나 콜라겐이기 때문에 콜라겐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동안이 될 수 있겠죠. 피부 단백질의 70%가 차지한다고 하니까 바르면 좋겠네. 아니 왜 X예요? 난 그러니까,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네, 알다가도. 가장 중요한 것은 콜라겐이 얼마나 잘 흡수되냐입니다.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콜라겐 입자는 너무 크기 때문에 피부에 침투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. 피부 보습에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